먼저 팀의 공룡 만나보겠습니다. 정현일 팀장입니다. 아, 왕의 남자가 아니라 왕을 잡은 남자. 김종은 팀장을 잡아냈죠. 네. 실제 레이싱에서도 이 레이서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지금 카츠판에서도 뭐 거의 황태자급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비해서 확실히 정현일 팀장이 뭔가 피부도 많이 까매졌어요. 그만큼 뭔가 야외에서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요즘 실제로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 결승전 무대, 이 카트라이더 선수들을 위해서 정말 또 좋은 경기 한번 또 펼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현일 선수로서의 그 장면들 오늘 또 한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카트를 연습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아주 정현일 팀장의 실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아 그리고 김대중의 설리온이 보자마자 외마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머리띠라고 왔네요. 아, 네, 오늘은 천사 머리띠겠네요. 그렇죠. 예, 네. 정현일 선수의 정현일 팀장의 천사 그리고 팀 106의 천사가 되겠다는 거고 실제로 지금까지 가장 성적도 좋았었고 그렇죠. 스피드전 위주로 연습을 하거든요. 스피드전 위주로 달리다 보니까 실수가 가장 적은 매니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은택 선수가 연습을 어찌됐든 코치를 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뭔가 블랙샤크를 지금까지 많이 탑승하면서 괜히 사이드 타면서 무리하지 말고 가운데로 쭉 가라 이러면서 뭔가 주행적인 측면만 잘 가져가면 된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네. 왜 저를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닙니다. 그 팀장 설명할 때와 매니저 설명할 때 그 말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랬나요? 네. 아, 네. 정현일 팀장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만큼 팀 106의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일단은 그 습득 능력 뛰어난 엄자 매니저까지 한번 살펴드렸고요. 자 솔라이트 인디고 아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는 신화죠. 서주환 선수입니다. 네. 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팀장 매니저전에서 패배한 적이 없고 결승전에서 김동훈 팀장과의 이 팀장 매치를 노렸으나 사실 지금 김동훈 팀장 꺾고 올라온 정현일 그렇죠. 팀장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거는 간접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간접 매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꺾고 서주환 팀장이 최고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현일 팀장이 서주환 팀장 꺾고 올라가면 이 팀장 중에 최고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서주환 선수로서의 그 장면들은 이미 선수급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연습도 많이 한 상황이고 같이 있는 매니저도 역시 역시 그 솔라티 인디고도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서주원 팀장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유니 매니저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의 서포트만 해주고 천사만 어느 정도 활용해 준다면은 당연히 좀 인디고 쪽이 좀 승리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유니 매니저를 만나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자 유니 매니저 역시 지금 뭐 달아나는 그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컨디션에 좋지 못하다고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어찌됐든 1세트를 좀 내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힘을 내서 이번 경기를 잡아야 되는데 서주원 팀장은 좀 믿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네. 지금 양팀 선수들의 이 아이템전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2세트도 4-3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그 한 라운드는 진짜 이 팀장전에 따라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네. 안쪽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압박받겠네요. 네. 네. 지금은 안 들리니까요. 네, 네. 땀이 한 방아치가 네. 나지 않을까? 네. 네, 긴장돼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 2세트는 사실 솔라이트 인디고가 편하게 잡고 2세트를 축제 속에 펼쳐내야 되는 서주원 감독이었는데 그런 장면들이 지금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자, 이어지는 2세트 첫 번째 트랙. 양팀의 팀장전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양팀의 팀장전 경기 박수 함께 바로 보내드리죠. 출발했습니다. 이미 4명의 선수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4명의 팀장 선수들은 실수가 일단 주행에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지금 팀106 같은 경우는 두 선수 다 현무와 짐승을 타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보겠다라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네. 지금도 우주선 한번 사용해주면서 뒤쪽에 바짝 붙어가는데 천사는 좀 아껴놓겠죠. 이게 아니면 엄지아 매니저가 실력적으로 뭔가 본인이 조금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블랙샤크를 지금까지 타면서 뭔가 사이드를 타기 부담스러워했었는데 이번에는 갈아타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정현일 팀장이 사이드를 조금 더 타고 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어차피 지금은 다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순위는 바꿔도 별 큰 상관은 없거든요. 서주원 팀장 많이 밀렸어요. 지금 서주원 팀장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건 실수가 나옵니다. 네. 거기다 자석도 그냥 허공에 날려버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이스 썼네요. 자 정현일 팀장 천천히 가죠. 정현일 팀장 천천히 가요. 천사 타이밍 좋았고요. 천사가 두 개가 연속으로 갔네요. 자 그러면서 위쪽에 엄지하는 좀 방패만 세 개. 자 정현일 천사가 다 앞에서 몇 개인가 이게. 이거 정현일 팀장이 너무 이거 백으로 돌아서 이거 자석으로 거리가 나올 것 같죠? 일단 주행으로 가야 되고 거리가 팀장의 물 폭탄 근데 천사 타이밍에서 자 미사일 천사 끝났어.
쐈어요. 이러면 미사일 못 쐈어요. 미사일 못 쐈어요. 미사일을 제대로 못 쐈어요. 자, 이 다음에 뭐가 나오죠? 아, 불. 차라리 블랙 샤크를 탈 거라는 아쉬움이 점점. 지금 실드가 있는데 왜 못 쓰고 있죠? 아, 연달아서 연달아서. 지금 뒤에 거리가 좀 많이 나옵니다. 서전이가 나가도 일단 역시 전사. 네. 그러니까 불 같은 경우는 연습량이 정말 많아야지 물소리를 듣고 이게 딱 쓸 수가 있는 건데. 아, 미사일은 천사를 쓸 수 있었거든요. 네, 이거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죄송합니다. 서주원이 마지막 백스래치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런 함정이 있었네요. 엄지아 매니저는 스피드전 위주로 연습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주행에서는 진짜 팀장 매니저를 통틀어 최고인데, 실드가 두 개가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세 번 맞았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블랙샤크를 타지 않고 진성을 타고 나왔다라는 것은 조금 더 사이드를 탔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물폭탄 공격을 맞은 게 한 두세 번 있었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자, 인디고. 자, 서주원 팀장이 뒤쪽으로 많이 밀리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복귀하는 그런 모습, 아, 이거 아쉬워하죠. 이거 처음에 분위기 두 번째까지도 굉장히 좋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다른 팀 같으면 아, 그래도 우리가 팀장 맨저면 졌어도 선수들이 잘 해주겠지 이 정도인데. 그렇죠. 상대가 인디고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슈퍼레이스 조에서는 어찌됐든 우리가 최강이고 우리를 견줄 만한 팀이 없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했을 텐데, 이번에 확실히 얼굴 표정에서부터 썩 뭔가 웃음기가 좀 사라진 모습이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1세트 내준 그것을 팀장전에서 분위기를 만들어놓은 솔라이트 인디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로 해서 먼저 얻어내는 성공했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진정한 시작은 벽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6의 아이템의 벽은 이은택입니다. 네, 그리고 문호준 선수 역시 스피드전뿐만 아니라 아이템전에서 충분히 많이 활약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문호준 선수가 아이템전에서 이 서기권에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위권에서 워낙에 서포트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뒤쪽을 아예 빼버리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이은택은 뭐 어디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을 만큼 위치 자체, 순위 자체가 별 의미 없는 그런 주행입니다. 나머지 걸 다 지배하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포지션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똑똑히 해내는 선수고, 양 팀의 지금 이은택과 강성인 선수가 많이 비교되는 게 사실인데, 그 두 선수를 충분히 같이 서포트해줄 만한 조성재와 장진영 선수도 또 어느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피니시 라인 통과하기 직전의 자성 눈치 싸움 혹은 알키 눈치 싸움이 어마어마할 그렇죠. 거예요. 자, 이 마지막에 항상 히든 카드처럼 쓰면은 그냥 역전, 그래서 그 아이템 고정,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또 역으로 이용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석 부스터는 이제 선수들도 뭔가 익숙해져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알키를 누르는 타이밍을 잘 잡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네. 하지만 이 양 팀은 그 알키를 정말 기술적으로 잘 사용하는 팀이어서 이거 정말 마지막 피니시 라인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거기다가 아이템적인 그 선권에서의 이점이 아니라 수적인 우위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격해버립니다. 동반 리타이어 해버려요. 그렇죠. 그냥 아예 자석으로 저격을 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 어느 순간에 아이템을 쓸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선수들이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 그래서 트랙 순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장면이 되겠는데, 지금 뭐 보이고 있는 그 조성재도 몇 번의 장면들은 스피드전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조성재도 지금 아이템전에 들어가면 더 요즘에 그림들을 잘 그려내니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성재 선수도 확실히 1인분씩은 정말 잘하는데, 이 뭔가 1.5인분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을 때 잘 못해줄 때가 좀 있어서 아쉬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템전까지 확실히 스피드전 따는 상황에서 2대0으로 깔끔하게 이기려면 이은택 선수는 어느 정도 해줄 것 같고, 조성재 선수만 좀 해준다면 충분히 오늘 팀 106이 2대0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거든요. 자, 표정 약간 무거운 상진영, 그리고 솔라이트 인디고 팀 106의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아이템전 두 번째 트렌 들어오기 거대한 에너지 생산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죠. 출발했습니다. 자, 지금 눈에 띄는 점이 유영현 선수가 골머리를 탔고, 제가 아까 봤는데 문호준 선수도 골머리를 타면서 네. 뭔가 상대팀을 정신없이 공략하겠다라는 점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파이널 랩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아이템을 모아야 된다, 아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두 팀에겐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냥 모든 구간에서 아이템을 다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뒤쪽에는 조성현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장진영 그리고 유영혁 순으로 1, 네. 2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죠. 자, 지금 이렇게 된다면 우선은 장진영 선수가 굉장히 멀리 유영혁이? 갔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은택 조성재 선수만 많이 말씀드리는데 유영혁 선수도 아이템전을
평소에 꾸준하게 많이 하는 선수여서 못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은택 선수가 선두가 아니라 쫓아가는 입장이라도 지금 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면 반드시 천사를 사용을 해주죠. 자, 아니면 이렇게 된다면 이은택 선수를 보내주면서 뒤에서 유영혁 선수가 공략해주는 그런 점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주행으로! 자, 눈치 싸움을 통해서 뒤쪽 밀어냈습니다만 유영혁 선수가 그 바깥쪽을 돌면서 1위를 달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바로 장진영. 야, 이은택 선수가 이은택 선수가 물거리 정확히 보다가 천사 사용해주면서 물 정확히 맞췄어요. 네, 그리고 세 번째 내리거든요. 그 사이에 이은택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거 거리가 조금 많이 멀어졌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자석 있어도 잡지 못하는 트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거 못 잡아요. 이은택이 이건 너무 없어. 멀어요. 이거는 그냥 거리 멀죠. 거리 멀어. 약점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역시 이은택인가요? 역시 이은택. 아, 와. 이은택 드럼이라. 아, 역시 이은택. 뭔가 호흡이 맞지 않은 솔라이트 인디고였고요. 반대로 이은택 선수는 물거리 정확하게 재고 또 자석을 통해서 천사를 이용해서 완전히 지나쳐가는 플레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네, 일단은 원펀치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은택 선수는 확실하게 팀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스피드전 해줬으니까 아이템전 내가 믿어라. 오늘 2대0으로 끝내주겠다라는 걸 첫 번째 경기에서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팀장전에 대한 패배 자체는 이은택의 머리에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유영혁의 일단 질주 자체도 아이템전을 여전히 견제했고 역시 이은택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이 또 나왔어요. 이은택 선수가 어떤 선수입니까? 지난 시즌 우승할 당시에 유베이스 알스타즈 이동훈 팀장 밑에서 약 8번의 패배를 겪으면서 8번의 팀장 패배예요. 팀장전 패배였지만 결승전까지 우승하는 관록의 선수 아니겠습니까? 아, 김동훈 팀장 깜짝 놀랐겠는데요. 그렇네요. 네. 자, 그만큼 지금 이은택 장면들은 어느 정도 많이 그 고통 속에서만 이제 자라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은택 선수는 괜찮아요. 시즌 제로 때도 사실 팀장님이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고 익숙하거든요. 이 익숙함을 본인의 실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굉장히 사용을 잘하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그 장면 우리는 경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경기 바로 광산 보선 채굴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을 박수 함께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지금 팀 106이 잘하는 건요, 장진영 선수와 강석인 선수가 합체를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서로의 거리를 찢어놓는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강석인 바로 그 움직임, 장진영 선수의 움직임 자체는 서로 간에 아이템전도 괜찮고 스피드전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죠. 둘이 붙어있어야지 뭔가 느낌이 나는데 지금 그런 호흡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 이은택도 전격했어요. 이은택이 전격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성재 선수의 이 아이템전에 뭔가 팀워크 굉장히 좋은 선수여서 이거 조성재 보내주고 유영욱과 이은택이 굉장히 막 잘하는 그런 지금 형국으로밖에 네. 갈 수 없거든요. 그래도 강석희 선수가 일단 이거 자폭이죠. 아, 못 올라오게 이거 벨트 아예 타지 말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전사 타이밍이 괜찮긴 했습니다만 이은택 선수가 또 물폭탄을 한번 노리고요. 자, 기가 막히게 빠져나갔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금 현재 조성재가 저 멀리 가고 있습니다. 이거 2위예요. 네. 조성재는 저기 있어요. 그냥 우주선을 먼저 한번 사용을 해서 거리를 좁혀놓은 후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떴어요. 떴어요. 자, 뛰고 나서 거리를 좁혔습니다. 강석이 뒤에 장진영도 같이 오고 있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자, 드디어 이제 붙었죠? 완전히 돌렸어요. 이러면은 네. 그렇죠. 장진영 선수 이제부터 서포터를 하면서 가죠. 차라리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감독이 되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시간 나가면서 바나나가 연속 두 개가 있어요. 정승민이 좋아하겠는데요. 네. 거기다 조성재 선수는 공격형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상대가 본인을 앞으로 갔을 때 공격을 한번 해줄 거고요. 장진영 선수가 자석이 되겠잖아요. 자, 뒤에 날렸습니다. 네, 황금 자석이 두 개라서 조금 모으면서 갈 거예요. 자, 여기서 장진영 한석인의 그 컨비네이션이 잘 나오고 지금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강석이 다시 한번 복귀. 그렇죠. 이은택 바로 뒤에. 일본국은 천사가 없거든요. 천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조성재 선수가 실드나 이은택! 이은택 여기! 이은택이 일단 불파리! 장진영이 일단 막히 맞았거든요! 날렸죠! 자석을 빨았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풍선 때문에 떴어요! 자, 여기서 자석! 미소! 미웠어요! 이겼고! 이겼어요! 이은택의 강석이! 강석이! 어떤 승부였냐면요! 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어느 팀이었느냐에 따라서 아이템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이기는 그림이었어요. 그만큼 이 장진영과 이은택의 눈치싸움 살벌했습니다. 스피드전만큼이나 치열한 눈치싸움 이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초반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피니시 라인 직전까지 안 썼다. 이 선수들의 머리 싸움이 이은택 선수 잘했거든요. 자석 빨고 오는 거 툭 치면서 옆으로 밀었는데 이은택 선수도 밀리고 그 틈을 강성희 선수가 놓치지 않았어요. 네, 알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가지마. 엔드과 S극은 서로 끌어당기니까 지금 어느 정도냐면 3위로 달리는 게 강석이 아니라 저였어도 들어갔어요. 그만큼 만들어준 거예요, 이 선수들이. 아, 네. 자, 그만큼 바로 뒤쪽에 있는 선수, 이게 바로 그 팀전이라는 것을 지금 선수들 경기 내에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안 끝납니다.
세 번째 트랙 또다시 주고받는 상황들 네 번째 트랙까지 연결됩니다.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 다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트랙입니다. 그 트랙을 박수 함께 이어서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오늘 정말 자석 싸움 심각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트랙도 마찬가지예요. 자석 운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 트랙 같은 경우는 물이 전체적으로 꽉 차는 구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성재 선수가 지금 블랙샤크로 갈아타면서 천사의 지팡이를 버리고 우선 블랙샤크로 갈아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사의 지팡이로 이 전단까지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지금 적어도 지금 아이템들 현재 상황에서는 조성재가 러너 역할을 좀 보여주는 그런 점이 있었거든요. 무릉 선수가 지금 자석이 두 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앞으로 뛰어나가면 또한 다른 선수 한 명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타임에 유행 선수가 앞쪽으로 좀 나갑니다. 자폭인데요. 굉장히 치열하네요. 정말 이 선수들이 네. 이거 아이템 전 실력도 정말 비슷해 보이는 게 계속 상위권에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일단 한번 떴기 때문에 무릉 선수가 사실 샌드위치된 상황이라면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부터 골머리에 사이렌을 키지 않을까? 돌리죠! 그래도 다시 내려갔어요. 눈에 잡죠. 자, 이렇게 되면 이은택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가서 이건 팀의 공격 입장에서 사실 좋고요. 네. 전대웅 선수는 여기서 뜨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뜨지 않았으니까 한 번에 실드 역할이라도 한번 해줘야죠. 자, 그 지금 잠깐 보인 거지만 이은택 선수가 순간적으로 그 구간에서도 사이드를 한번 타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노련하게 플레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은택 이제 완전히 1위를 달려나고 있습니다. 뒤에 그냥 날아갔고 조성재가 2위까지. 네. 강석이는 일단 조성재 그리고 그 앞에는 이은택을 상대해야 됩니다. 앞쪽에 바라나가. 자, 골패라서 네. 그냥 가죠. 자, 강석이 선수가 지금 조성재 선수를 빨리 날려 보내고 싶은데 조성재 선수가 막아야죠. 잘 막죠. 여기서 노련하게 조성재가 막아야 돼요. 계속. 이렇게 라인으로 이렇게. 막든 아이템으로 막든 그냥 못 가게만 하면 됩니다. 자, 강석이는 앞길을 교묘하게 조성재 계속 막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조성재 선수가 지금 물파리도 갖고 있고 자석도 갖고 있어서 네. 이거는 뭐 공격도 되고 팀킬도 되고 다 되거든요. 뒤쪽에서 또 천사도 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난하게 이은택이에요. 이것이 여유다를 마지막에 또 보여줘요. 이은택 선수 이은택 못 막으면 106을 못 막네요. 네, 승패 지속되고 있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들이 4강에서 만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정말 이게 마지막까지 특히나 이번 트랙 같은 경우 이은택 선수 물론 잘했지만 뒤에서 서포터를 조성재 선수가 계속적으로 잘해주면서 이은택 선수가 무난하게 1등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이 조성재 선수의 이 아이템전 능력도 정말 칭찬해주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결승전을 만들어내고 있는 양팀 되겠습니다. 조성재 그리고 이번 시즌에 사실상 좀 아쉬운 장면을 만들었던 선수들이 지금 결승전에서 그런 것들을 다 메워주는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솔라이트 인디고의 극강 아이템 원투펀치였던 장진영 선수와 강석윤 선수를 계속해서 거리를 벌려놓고 있다는 점, 그 부분이 팀 106이 지금 아이템전에서 가장 잘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팀 106의 아이템전의 그 강세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적인 것은 그 상황에서 인디고 역시 방산에서 보여줬던 그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 정말 지금 실력이 비슷비슷하거든요. 아이템전도 2대2이기 때문에 이번 트랙 잡는 팀이 분위기를 확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분위기를 위한 다섯 번째 트랙 버섯 동굴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다섯 번째 트랙을 박수와 함께 달려보죠. 자, 이 트랙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유저 여러분들이 초보분들도 쉽게 아실 만한 트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트랙을 잘 뭘 공략하는 것보다 네. 아이템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아이템 활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만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트랙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굉장히 구간이 단순한데 그쵸. 좁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전투가 굉장히 좀 치열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팀워크적인 부분도 잘 맞춰야지 우리 팀을 보내주고 내가 못 가더라도 계속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장진영 선수가 지금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자석을 쓰면서 앞쪽으로 쫓아가고 강석윤 선수도 마찬가지로 순위를 앞쪽으로 땡기는데 조금 더 주력을 하고 있는 이번에는 것이죠. 반대로 됐죠. 조성재 선수가 치고 나가고 이은택 선수가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유영엽과 김승태는 많이 뒤로 처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천사를 총 3개를 가지고 있고 지금 한 개를 쓰긴 했지만 천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팀의 네. 공격 포지션 좋습니다. 어떻게나 그 조성재의 역할이 지금 아이템전 와서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천사가 많은 경우에는 역시 우주선 그리고 자석이 핵심 포인트가 되죠. 자, 2대2죠. 이게 많은 분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많이 말씀하셨던 강석인과 장진영의 조합 그리고 조성재와 이은택의 조합이거든요. 자, 위쪽으로 올라가면 됐다. 강석인 여전히 뒤쪽 바로 뒤에서 이은택의 추격. 네, 문호준이 지금 천사를 하나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조성재는 공격한 아이템이 없고 이은택도 공격한 아이템이 없어서 이건 우선 다음 아이템을
눈치 싸움이에요. 붙어? 지금 계속 눈치 싸움이에요. 둘 다 투부 네. 투부 이거 악마가 끝나라. 아, 어. 아 근데 이현태 기수가 좀 감쪽다. 두 번째. 아, 자석 자석이요. 아 이번에도 인디고 자석 하나보다 부스터 두 개가 훨씬 더 효율적인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그 경우였고요. 아이템을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몸싸움으로 상대방을 통나무에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그 몸싸움이 빌릴 수밖에 없었던 게 뭔가 악마 타이밍에 조성재 선수도 이 결승 무대다 보니까 평상시 온라인이었으면 그냥 쉽게 컨트롤 했죠. 네. 하지만 확실히 부담스러운 무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부담스러움을 잘 이용했습니다. 인디고의 장지혁과 강석인의 이 조합 역시 이 둘이 같이 살았을 때는 확실히 잡아내네요. 인디고도 그렇습니다. 장진영, 강석인, 이은태 이런 선수들이 왜 위대하냐면요, 아이템전만 하는 선수들은 절대 할 수 없는 플레이들을 스피드전 출신 선수들이기 때문에 해낸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경기 운영을 이은택도 지켜보면서 아쉬움 속에서 그 세트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3대입니다. 이거 현재까지는 사실 아이템전은 저는 개인적으로 팀의 공이 조금 더 세다라는 평가를 했는데 전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스피드전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양 팀이 예상과 다른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결승전에는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3전 2선승이었으면, 5전 3선승이었으면, 7전 4선승이었으면 그림이 다 달라요. 네,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까지 단 한 세트도, 단 한 라운드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트랙 이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님프 요정 마을의 초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양 팀의 경기 박수와 함께 만나보죠. 출발했습니다. 아, 재밌어요. 1세트도 3대2로 인디고가 앞서고 있다가 팀의 공격 역전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똑같은 그림 나오지 말란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인디고가 가져간다면 에이스 결정전을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한 발 남았습니다. 한 발. 자, 여기서 이은택과 김승태. 이번엔 김승태가 밑으로 올라갑니다만 김승태가 1위 유지력이 아이템들은 좀 약합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성재 선수가 또 이번엔 블랙샤크에서 어? 지팡이로 갈아타면서 조성재 선수가 다른 역할들을 좀 해주겠죠. 네, 거기다 장진영 선수도 지금 자석을 본인 팀에다가 사용을 했죠. 자, 이게 아무래도 이은택 선수가 우선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빨리 앞쪽으로 상위권에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가자. 김승태, 너의 역할은 지금 초반에 상단에서의 그 혼란 이런 거에 속하다라는 식의 네. 얘기의 자석이었습니다. 거기다 포메이션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어요. 전대웅 선수를 뒤쪽으로 빼고 문원준 선수가 적극적으로 지금 싸움에 가담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트랙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언급을 한번 했었는데 마지막에 굉장히 긴 직선 주름이 하지만 이게 자석을 너무 일찍 당겨버리면은 일찍 끝나서 역전 못하거든요. 이런 거 잘 활용해야 됩니다. 네, 지금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자석을 무리해서 쓰면서 그래도 인택 선수가 합류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자, 뒤쪽에 있는 선수도 금방 좁혀졌고 인디고 역시 지금 상위권에 상승이 많았는데 좀 많이 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은택 선수 보세요. 지금 둘 다 이은택 강석인 선수가 지금 황금 부스터를 가져가면서 네. 마지막까지 눈치 싸움 할 것 같거든요. 부스터의 자석입니다. 부스터의 자석 마지막 눈치 싸움 한 번일 거예요. 김이다. 이게 김인데 밀었어요. 김어준이 골머리로 이런 변수를 만들어내나요. 김승태 보인다요. 강석인 자석을 당길 때가 아니었죠. 우와, 김승태 자석. 오늘 김승태 스피드전뿐만 아니고 아이템전에서도 포텐 터뜨리네요. 지금 팀업보다는 자기를 보여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승태 진짜 보여주네요. 마지막에 판단 미스가 조금 있었어요. 자석을 안 당겨도 되는 상황에서 자석을 당겼었고요. 오히려 김승태가 나가는 것을 보고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것도 동점이잖아요. 근데 강성희 선수 어쩔 수 없는 게 어찌 됐든 뒤에서 어떤 걸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야 된다라는 게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 이후에 김승태 선수의 뭔가 변수를 만들어낸 능력이 이거 인디고에서 김승태 선수 신경 안 썼을 네.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초반에 1위로 나갔을 때 김승태 너 그러다 떨어지잖아. 그렇죠. 지금 이번 시즌까지 그랬으니까 하지만 마지막에 김승태의 그 0.04초짜리 승부가 굉장히 짜릿했습니다. 아, 거기다가 이제 나올 게 왔죠. 이제 하프파이프입니다. 이 선수들이 알키 누르고 자석 싸움하고 심리전하고 마지막에 미사일 두 개 연속으로 날리고 바로 이 트랙 하프파이프만 남아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얘기했던 40분짜리 경기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웃긴 얘기였어요. 지금 14번째인가요? 이제 이렇게 되면 경기가. 네. 바로 그 트랙입니다. 아이스 신나는 하프파이프 두 번째 세트 아이템전의 네. 마지막 일곱 번째 트랙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솔라이트 인디고가 이기면 에이스 결정전 가는 거고요. 팀이
축이 승리하며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염원했던 우승 달성하게 됩니다. 899일 만에 복귀해서 과연 왕좌를 다시 문호 선수가 되찾을지 아니면 그 왕좌 이현혁 선수가 드디어 처음으로 오를 것인지 정말 궁금해지는 한판이 되겠습니다. 자, 완전 드림팀이라고 얘기했었던 캐솔라이트 인디고를 끝까지 밀어붙이면서 하지만 이번에도 문호준이 조성재와 1위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선두권과 중위권의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자, 지금 그렇죠? 이 아프파이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1랩 이후에 3랩 정도 들어가면 상위권과 후 하위권이 나뉘게 됩니다. 네, 아, 문호준 선수가 약간 헤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상관없죠. 조커 구간을 타는 거죠. 조커 구간을 탈 때 걸리면 이거 모릅니다. 어떻게나 지금 여기서 싸움이 별로 벌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 순위를 뒤집게 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호준 선수가 조성재 선수를 잡기 힘든 게 물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긴 하는데 블랙 샤크를 타고 있어서 조성재 선수 물 따위 신경 안 쓰고 가거든요. 거기다 문호준 선수가 지금 아이템 운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 바나나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조성재가 이렇게 앞에서 러너 역할에서 달려나갔었을 때 잘 안 잡혔습니다. 아이템전에서는요. 자, 지금 많이 잡혔어요. 그리고 장지현 선수가 지금 황금자석을 들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서 많이 거리 차이를 좁히면서 갈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들고 갈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문호준이 물거리 이은택이 가로질러서 이은택이 뒤집어 이번에 위험했어요. 파이널 랩입니다. 마지막 코너구요. 자기장이 터져나고 있고 이게 이은택 선수가 좋지 않아요. 아이템 상황 저조 좋지 않아요. 네. 미사일 가지고 어떻게 안 돼요. 이은택이 실드에 안마 근데 이게 좀 힘들어요. 이은택 물었어. 이은택 물었어. 이은택 정기력 에이스 결정전입니다. 1277일 기다리셨습니다. 문호준이 맨 마지막까지 싸운 동안에 장진영이 들어왔고요. 이제 에이스 결정전 단판으로 승부 보겠습니다. 중간에 벌어지는 싸움들, 이 마지막의 눈치 싸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수, 그 다음 수, 이제 그 다음 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네요. 아이템전에서 이은택이 무너질 거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마지막에 아이템이 조금 아쉬워서 몸싸움을 어떻게든 이겨내려 했는데 결국 안 됐네요. 이 자리에 수백 명의 관중들이, 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표정들이 다 똑같아요. 소름, 완전 소름이었죠. 그리고 보고 싶은 게 드디어 나오겠구나, 이런 지금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영감을 줬던 강석인 선수, 뭐 알케 와롱도라든지 이 긴 거리에서의 그 움직임들, 많은 팬들이 거기서도 짜릿함을 느꼈는데 그 짜릿함을 뛰어넘는 장진영의 그 마지막까지 집착함을 유지하는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이트 인디고 팀 106과 1대1 타이를 만듭니다. 거기다가 라운드 스코어는 모두 다 4대3이었고요 바로 이 두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팀장 매니저전 중요하다. 팀장전에서 이겼으면 바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경기인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디고가 그만큼 팀장 매니저들이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선수들 이제 에이스 결정전을 남기고 있습니다.